다윗의 범죄의 핵심은 뭘까요? 전쟁 상황 속에서 시나의 아내인 바세바를 가늠하고 충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살해교사를 한 것.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선고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범죄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나단은 비유를 들어서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욕심부린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거를 하나 뺏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패러다임이에요. 자기가 가진 걸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뺏은 거죠. 그 성의 제일 부자인데 그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어요. 즉 자기의 삶을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삶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프면 그냥 살아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모든 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일만 하나님 잘 되게 된다면 하나님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랬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그런데 다윗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목자 되신다면 내 인생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가 변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의 한마디의 죄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만족함이 없어져 버린 인생, 그는 이제는 저주를 부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리막 인생인 거예요. 심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를 악하게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어졌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칼이 들어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집안 내부에 칼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장기적인 침략과 유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를 획책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우리가 허용하면 죄가 그 다음은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에게는 진노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징계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양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다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칼날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징계를 여러분이 받으면 기쁘고 달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조크가 아니라 진짜예요. 징계 기쁘고 달게 받으세요. 그렇지 않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다윗이 사울과 다름이 없느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다르죠. 왜 다르냐고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응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요. 벌을 받아도 대우가 달라요. 다윗은 사울보다 벌을 훨씬 심하게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더 대우하시기 때문이에요. 더 대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 다르냐고요. 예. 주님이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순간마다 응답하셨고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고 원망스럽고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그건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죠. 내가 은혜가 은혜로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거죠.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한다면, 받은 은혜가 귀하다고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주실 거예요. 다윗,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진노와 심판이 은혜를 대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시간별 평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위아래로 쪼개요. 위아래로. 그래서 하나님은 컷오프 라인을 정해주시는 컷오프 라인을. 컷오프를 넘어서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대우하시고 거기에 맞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쓴 그 시편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1장 때문에 다윗은 인생 끝났다. 끝나지 않았어요. 심판은 받을 거예요. 징계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컷오프를 넘어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보인 상한가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축구팀을 뭐라고 불러요? 벨트마이스터라고 불러요. 세계 챔피언. 어? 지난번에 독일이 우승했어요? 아니, 한 번 챔피언은 영원한 챔피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컷오프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리그, 이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레벨이 달라요. 레벨우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르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우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 아쉬움의 선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한 것으로 여긴, 그래서 주님이 악하게 본 바로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 그런데 이 얘기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네가 잘못했다 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착잡한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렇게 말했던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으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그게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네가 그 사람이라.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리라 했던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얘기했던 그가 바로 너 그 사람이라. 오늘 말씀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한 것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시지만 그의 약속은 그의 범죄와 회개를 넘어서 계속 레벨업 될 것입니다. 그의 범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천금 같은 고백, 저 높은 곳에 찍혀진 다윗의 인생의 그 금자탑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서원과 부르심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겠습니다.